클라리넷 아마추어에게 이 텅잉이란 건 정말 넘기 힘든 벽이죠. 텅잉은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마다 반응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소리를 듣고 판단해서 조언을 드리고 또그 외에 변수가 많아서 레슨을 하는 입장에서는 텅잉이 그렇게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텅잉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큰틀 위주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상이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까망피리에게 직접 연락을 주세요. 이 텅잉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먼저 이 텅잉과 스타카토의 뜻과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클라리넷을 레슨하면서 의외로 텅잉과 스타카토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텅잉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관악기를 연주할 때의 텅잉은 혀의 운동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중단하는 기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어려운 듯하게 느껴지죠?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좀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혀를 의미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텅잉이라고 하면 영어로 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제 연상이 되기 시작하죠? 텅잉이란 관악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연주를 할때 혀를 이용해서 소리를 끊는 테크닉을 의미하거든요. 클라리넷과 오보에, 바순 같이 이제 리드를 이용하는 관악기를 연주할 때는요, 혀가 리드에 직접 닿는 방법으로 소리를 끊어내지만 금관악기나 아니면 플룻 같은 경우에는 치아 뒤쪽에 혀를 닿게 만들어서 이렇게 호흡을 차단해서 소리를 끊게 만듭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아노로 같은 음을 여러 번 계속 끊어서 내려고 하면 손가락을 띄었다가 다시 건반을 누르는 방식을 반복하게 되면은 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현악기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현악기는 활을 이용해서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활을 아래 위로 움직여서 소리를 끊고 다시 나게끔 해서 같은 소리를 반복되게 나오게 만듭니다. 자, 피아노나 현악기에서 혀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텅잉은 혀를 이용한 소리를 끊는 테크닉을 의미하면서 관악기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는 스타카토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게요. 스타카토는 그려진 음표 위나 혹은 아래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이 스타카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점 찍힌 음표의 길이에 절 반만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음악 연주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텅잉하고 스타카토는 이미 쓰임새가 다른 단어인 거죠. 연주곡의 템포가 빠르게 되면은 스타카토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게 되고요. 느리면 스타카토의 길이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클라리넷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스타카토를 단순히 짧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고요. 텅잉과 스타카토는 뜻도 쓰임도 다른 단어입니다. 이제 용어 정리가 확실히 되셨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텅잉 할때 혀의 위치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은 텅잉을 레슨 받으실 때 투투투투 뭐 이렇게 하는 발음으로 연주하면 된다고들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클라리넷 그 레슨 초보 시절에 이 텅잉에 대한 레슨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일단은 텅잉은요, 텅잉의 물리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텅잉에 관해서 이제 레슨을 할때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혀의 위치입니다. 연주자마다 위치가 약간씩 다르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리도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위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텅잉의 위치 첫 번째는요, 말로 툿툿툿툿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툿툿툿툿 하고 계신 거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툿툿툿툭 하고 발음을 했을 때 혀가 윗니 뒤쪽에 닿을 거예요. 혀가 윗니 뒤쪽에 닿았던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텅잉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피스 그리고 리드 요 끝부분이 혀가 가장 가까운 부분, 혀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을 이용해서 텅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순발력 있게 말하듯이 텅잉이 쉽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혀이 끝에 가까운 쪽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혀 안쪽을 사용하셔서 텅잉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혀의 위치에 따라서 텅잉의 소리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혀 안쪽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할때 사용하는 감각을 이용해서 텅잉을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텅잉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스 끝부분과 리드 끝부분이 이제 동시에 혀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텅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혀가 리드 아래쪽에 닿게 되면 물리적으로 소리가 깨끗하게, 호흡도 깨끗하게 차단이 되지가 않겠죠. 리드가 계속 떨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잡으면요. 자, 그런데 혀가 이 리드 끝에 닿게 되면은 재빠르게 호흡이 차단이 되겠죠. 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부분이에요. 주의사항은요. 앞에 언급했던 툿하고 발음했을 때 윗니 뒤쪽에 닿았던 혀의 그 부분이 똑같이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닿았던 면적 그대로 마우스피스 이 끝부분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알려드린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텅잉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혀의 위치가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조금이라도 편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위치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의 경우 이제 배우시는 분의 소리를 듣고 혀가 뭐 리드 끝에 닿는지 아니면 밑에 닿는지 혹은 혀의 안쪽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끝에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리를 듣고 다 판단을 해서 그리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클라리넷 텅잉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발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면요, 빨리도 그리고 정확하게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눈앞에 이게 계시다면은 제가 더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또 연구를 해볼게요. 까망피리의 텅잉 강의 2편도 기대해 주시면서 한주 동안 또 한번 텅잉을 연습해 보세요.